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요 아이는요? 네. 요거는 우크리아 플라나메아 예. 네. 세룰레아 라피스 라줄리. 라피스 라줄리. 예. 네. 13번이요. 이거를 제가 이제 개인 애호가에게 샀기 때문에 예. 네. 요 세 개를 잘라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네, 요 아이도 그래요. 요 아이도 카틀레아 젠마니 세미알바 트로피칼까지는 알겠는데요. 세플랜 이거를 제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뒷벌브는 요거 내벌브를 잘라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포장을 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포장을 하다가 보면 테이프 소리가 많이 그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엠버 어떠세요? 새로 나온 꽃대는 엠버가 꽃대가 이렇게 좋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 훨 좋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새로 나온 꽃대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흔들거려서 꽃대를 한번 잡아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거는 왜냐면 분주를 한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분주하는 과정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판매는 안 되고요.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돌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딱 가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줘야 될까요? 근데 어차피 잎은 여기서 즐겨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돌아가려면 돌아가긴 하겠어요. 그럼 일단 요게 너무 건들거려서 여러분 꽃대를 지지대로 잡아주어도 이 건들거림이 많이 사라져요. 이렇거든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꽃대의 방향을 지지를 잡아줄 때도 네, 이게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요. 지주가 좀 보기 싫어도 지주끈이 보기 싫어도 처음에 잡을 때는 조금 길게 해주세요. 예, 길게 해서 네. 꽃이 방향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주어도 이 아이가 흔들거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지금 분주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님 말 빨리 가야 될까 아이가 보세요. 이 아이들 또 나옵니다.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저께 했었던 연장선인데요. 네. 이렇게 미리 봐주어서 더 어머야 뚝 소리 났죠. 벨라민층이라고 합니다. 벨라민층 어저께 우리 또 여동빈 스페너님께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죠? 벨라민층. 그래서 요거도 나올 때 요거는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쁠 때는 정말 이런 걸 만지면 사고가 나거든요. 네. 아우! 금방 또 사고 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지주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 뒤로 이렇게 가서 이 꽃을 잡아주면 200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긴장의 연속에서 사니까 그게 힘들어요. 긴장의 연속. 하, 뭐, 아이, 그러면서 막 돈 많이 벌면서, 아이고, 또 혼자 놀고 있죠? 뭐,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집에로 갔다, 샵으로 갔다, 샵에서 요리 왔다, 이러니까 이래 눅눅도 안 누르면서, 예. 그럴 때 이제 혼자, 제가 그래서 밤에 혼자 와서 일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나왔었던 꽃대라 보세요. 여기 입장을 벌리고 찢고 이 아이가 꼬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꽃대에 나오는 점과 정확하게 보면 뿌리 나는 지점은 생장점이 다릅니다. 꽃대가, 그러니까 꽃대가 지금 이 아이를 눌렀잖아요. 꽃대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하지는 않아요. 뿌리가 거기서 안 나진 않아요. 대부분은 영양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장점이 있어도 바꾸어서 나기는 하지만 거기 그 자리에서도 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 네. 자를까 하다가 지금 이 아이를 돌려봤거든요. 지금 뒤로. 네. 요래 되면 이제 꽃과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요. 조금 더 그 부드러워져요. 보이시죠? 아까 그 뻣뻣했었던 게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엠버는 굉장히 그거 하죠. 어저께 이렇게 다운메리 하나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메리를, 네. 막 뿌리가 엄청 좋고 막 이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만 뜯어놓고 못했는데요. 여기 요 아이가 또 하나 이게 죽어가는 여기서, 예, 고아처럼 하나를 냈죠. 그러나, 아, 분리를 안 해주고 여기 뿌리가 이게 내려가도록. 이리 와, 우리 이리 와. 이러면서. 예, 이리 내려가도록만, 예, 유도를 해주고. 보시겠어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작은 그 죽어가는 그 벌브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정말 정말 이렇게 보면 신기하죠. 그렇게 그 죽어가는 거에서도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예, 종족 번식을 위한, 예,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 보세요. 이렇게 평토분에다 이렇게 심어도 예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고아처럼 여기 한쪽에다가 심어 볼게요. 그냥 아직은 요 아이들이 많이 크려고 하면 멀었으니 다만 이제 물 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 줄 때 요리 이렇게 내려가니까 가에다 심어 두었을 때, 네. 아니면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뭐라 그래야 돼요. 작은 데다가 심거나 아니면은 그거 그 고아 그 나게 하듯이 그냥 공중에 던져두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좀 전에 그 방산나노의 그거를 하나를 호접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게도 제가 토분에 심어서 딱 안정된 거를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입장이 조금 생장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크고 작고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리 잡아서 딱 보내니까 너무 뿌듯해요. 근데 그게 집에서 제가 자리를 잡았던 거라서요. 예. 뿌리를 살짝 사서 이렇게 주었어요. 이렇게 또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물을 줬다, 얘가 넘쳤다 이러면은 물에 잠겨서 녹아버리겠죠.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금 이 시절에 여러분 그거 했다고 좀 더위가 가셨다고 또 막 분은 말라요. 이러다가 보면은 또 물을 좀 더 주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녹아내리겠죠. 어쨌든 말라요. 말랐다시피 바짝 말란 거는 줘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빼보았어요. 왜 빼보았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일단 저거는 괜찮은데 뿌리가 이렇게 위에서, 아니 뿌리라네 죄송해요, 고아가 이렇게 위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요
보세요. 여기를 너무 묻어버린 거죠. 네. 기저부를 확보해서 심어주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건데, 이렇게 이제 묻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기저부에 있는 아이는 잘못돼서 썩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벌부를 잘라서 수태에 묻어두어도, 네, 이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잘, 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실하게 나왔는데, 이걸로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약가이에. 이거를 아직 채취하기는 이르고요. 그렇다고 요 하나가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다 희생시키기는 그래요. 이 아이도 보면 고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벌부 위에 정도에서는 고아라고 안 하고 신화로 봐주기는 하지만, 이 기저부를 묻어버리면,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카틀레아 막 비싼 거, 이런 아이들 왔을 때, 요거 특히나 이런 거. 여기가 썩었다 싶어도 이 기저부에서 또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이렇게 작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근데 요런 거 할 때 여러분, 유차핀을, 요걸 심은 다음에 유차핀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유차핀을 해서 갑뿌리를 만들어서, 예, 요렇게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심어줄 수 있으면, 심은 다음에 유차핀을 하면 되지만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갑뿌리를, 어저께 제가 호접란을 하나를 그렇게 해놓은 게 있지요. 네네네. 그러다가 보면 요 아이는 지금 요 아이를 또 내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당겨서, 저거는 분주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분주를 하고 나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분 위에서만 분주를 하나 해 두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보세요. 네. 실장님 수태 좀 빼주소. 부산말로 빼주소 이랍니다. 아니 계속 이게 말라서 쓰고 하다 보니까 요 밑에는 어때요 여러분? 작아요. A4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잡을 수 있어요. 자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철사 있는, 그러니까 철사 이게 갑고리를 세운 부분에다가, 네, 수태를요. 네. 그러면 또 제가 일어나. 요거 수태 좀 주서. 실장님. 네. 지금도 이렇게 해서 그 갑보리가 있는 부분에서 옆으로 넣어서요, 여러분. 아까 이게 뭐 수태가 조금 도와가지고 싹 싸졌으면 좋았을 건데요. 수태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쓸 때 수태 좋은 수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섞어 좀 쓰면 되는데 하다가 보면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예. 요렇게 해서 뿌리만 해서 숨었고, 쪼기 안에 살펴보시면 갓뿌리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었다 한들 얘들은 어때요? 흔들리죠? 예. 그러니까 수태는 지금 맨 기저부까지 수태가 없어서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요 뿌리는 최대한 위에서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아 채취를 해버려야 돼. 이거를 지금 잘라주면은 될지 안 될지는 좀 작아요. 뿌리가 이렇게 많아도, 네, 이 종류도 뿌리가 잘 나고 잘 그거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50cm 지주예요. 그러면 뿌리, 그래도 뿌리가 다치니까 여기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지주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뿌리가 썩으면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 똑같이 줬다 해도 많이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얘가 잘 안 마른다. 왜 그럴까? 이게 뿌리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죠. 예.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못 하다 보니, 어때요? 그때는 이제 조금,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얘가 빤듯해져요. 그래서 혼자 작업을 하기 힘든 곳은 수태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이제 요거는 수태로 이거를 다 잡기는 힘들어요. 뿌리가 없어서 이게 안정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뿌리가 내려가서, 요 뿌리들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딱 잡히겠죠. 딱. 그러면 이제 뭐 분주를 하던, 예. 네, 뿌리가 그대로 내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주를 앞쪽에서 안 잡고 지금 뒤쪽에서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네, 이 핀이 있어도 이렇게 항상 보면 이거를 분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요때 여기 이렇게 항상 이게 두 개를 지주끈을 했을 때와 또 지주를 두 개를 세웠을 때가 맛이 달라요. 그럴 때는 지주를 하나를 더 세워버리는 거죠. 조금 나아요. 예. 될 수 있으면 흔들지는 않겠지만, 예. 예, 예, 예. 요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꾸 벌브에다가 이거를 묶지 마시고요. 예. 지주와 지주 사이를 한번 요렇게 많이 당기면은 또 신화가 나는 그 장소가, 아이고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길어서 흔들리기는 하나 뿌리가 빨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지는 못했는데 이 아이를 일부러 풀어놓고 갔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풀었을 때 이 아이들이 하루 정도 마르면 까닥까닥하니 좋아요. 그러니까 말리면 균이나 이런 게 아래를 이렇게 심어줄 높이를 계산을 해서 요거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아이는 묶어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 아이가 또 뿌리 갑뿌리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지주를 먼저 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자핀을 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요거는 비교적 양호해요. 네, 더 제가 요거를 늦게 발견을 했으면 네 힘들었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요.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다물지는 마시고요. 다물어도 관계는 없고요. 근데 요 사이에다 이렇게 수태를 넣어도 관계가 없다. 이제 요거 설명드리려고. 예.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수태를 잡으신 다음에 이거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길잖아요. 수태 긴 거를 뽑아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말아주시면 네. 약간 그러면서 약간 위로 올라오게요. 왜요? 넣어서 이거를 눌렀을 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네, 보세요. 실장님이 수태 여기 해놨는데요. 봐요. 수태가 이거는 길어요. 길어서 처음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태 작업하기가 좋아요. 똘똘똘똘 뭉칠 때 이렇게 그 석곡말이 석곡 같은 거 이렇게 심을 때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 심죠. 소엽 같은 거 심을 때도 말아주듯이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네, 조금 더 편리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도 이거를 누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가 속 나오죠. 네. 그래서 예, 수태가
이렇게 조금 긴 것이 용이하다. 예. 잠깐만요. 수트를 밑에다 조금 너무 얇나 싶어서 넣었더니 아니었어요. 빼는 게 맞겠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누르면 또 수태가 내려가니까요. 딱 잡고 고를 때는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이게 벌써 지금 보세요. 이게 다 미끄러져 내려가 버렸어요. 안 내려가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수태를 가지고 놀 때 진짜 이게 긴 수태가 편하고, 예. 우리가 꾹꾹 해도 푹신푹신한, 예. 오리털 이불처럼 좋고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딱 심어졌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할 거는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 요거 신어 보세요. 요거는 다운메리예요. 꼬모슴하고 다운메리하고 또 달라요. 네, 이렇게 또 봐요. 손으로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흔들리죠, 그래서. 네. 가에 수태. 이렇게 톱은 가에서 얘를 이렇게 감싸주듯이 가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씨나 안 다치고요. 그죠? 해그림만 조심하면 다 괜찮죠? 에이 참네. 저는 확률이 사고 칠 확률이 많아요. 왜요? 아니 변명은 아닌데 많이 만지니까. 이제 변명할 거리도 자꾸 찾아내고 이럽니다.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항상 이곳에 수태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놓여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똑 작업하기는 좋아요. 이거를 길게 할까 하다가 지금 이 정도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한 것처럼 뒤에 뿌리는 없고요. 이 아이가 붕 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잡아주면 이 아이하고 조금 더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 예, 이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일은 제가 해야 되는 거라서요. 아직까지는 분갈이는 네. 저는 나름 이렇게 해서 보낸 거를 이것을 분갈이를 다시 한다고 하면은 미워요.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서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요렇게 틀어질 때 요 아이를 요렇게 다시 지주를 세워주는 것도, 예. 틀어지지 않게 하는 한 방법이거든요. 예. 잠시만요. 자, 이게 지주를 처음에 세웠을 때는 얘들이 빵빵했었잖아요, 벌부도.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해야 이 아이가 조금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조금 나아요. 예. 정이나 불안하시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지주를 여기에서 뒷면에 세웠죠. 지금 현재 있었던 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요 아이를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딱 나 정말 좀 단단하게 얘를 잡아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약간 이렇게 예. A라인처럼요. 밑에서부터 한판 해야 될 것 같아요. 꼬리가 없을 때는 여러분 참 불안정해요. 꼬리가 없을 때는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래도 이 아이도 벌브가 통통해질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는 더 굵어질 확률이 많아서 너무 꽉 조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가 진짜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세 개. 요거는 다운메리라서 작고요. 작고 되게 튼튼했어요, 뿌리가. 예. 여러분, 저 뭐 실수했을 것 같아요? 저 뭐 실수했을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참네. 이게 시간에 쫓기다가 보면 하면서도 해놓고도 혼자 짜증이 나요. 그래도 이상은 없어요. 예. 답 나왔습니다. 네. 엠버가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고요. 엠버 두 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월 말이 되면 파피오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녁에 와서 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주워놓고 푹 담궈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만이 요아비야. 네네. 네,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어지죠, 영상이. 네, 여러분. 네. 두 개가 폈어요. 두 송이가 다 폈어요. 와우. 오늘 날씨는요, 볕은 없는데 뜨겁습니다. 이게 뭐가 잘 익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더우실걸요? 어제 갑자기 비도 온다 하고. 오, 트리슈가 꽃이 피는데.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총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와. 지금 여기에서 총체가 계속 나와서 제가 꽃을 따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따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도 가운데 땄는데, 총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네요. 탄탄하게 나오는 이 아이는 우선 지금 괜찮아요. 금룡 한 송이가 피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